소화기 상당히 풍성합니다. 자, 다음에는 통발에다가 돼지 비계를 넣어가지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꼭 기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돼지 목살을 통발에 넣습니다. 잡혔노? 자, 한번 보자. 와, 있다 있다 있다. 엄청나게 많다. 와, 이야. 자, 저 막 돌아다닌다. 오, 이야, 엄청나게 큰 것도 있습니다. 저 한번 보세요. 저 엄청나게 큰 거 있거든요. 이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돼지고기 대단합니다. 돼지고기를 넣었더니, 이거 한번 보세요. 이야,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개하고, 뭐, 없는 것 없이 다 잡혔습니다. 자, 건져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다가 길이 막혔어요. 길이 야들이 물고 안 놔준다. 좀 나가라, 좀 나가라. 아, 개들이 통발을 자꾸 안 놔주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다 꺼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꺼내는데 이 개들이 통발을 자꾸 안 놔줘가지고 겨우겨우 다 꺼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삼뱅이입니다. 삼뱅이. 삼뱅이. 들어가봐. 볼락, 볼락. 볼락이 이만합니다. 볼락. 야, 이것도 볼락. 볼락. 자, 볼락 두 마리 잡고기. 자, 세 마리. 그 다음에 쩌근 볼락 네 마리. 그 다음에 박하게, 괴물박하게 세 마리. 이 돼지고기 미끼, 이 개다리 하나 물고 있습니다. 자, 이 다섯 마리. 요런 볼락은 너무 적어서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지고기 미끼로 오늘도 소화기 꽤 괜찮습니다. 볼락, 볼락 두 마리, 삼뱅이 한 마리, 그 다음에 박하게 네 마리, 적은 볼락은 방생. 자, 돼지고기 미끼로 오늘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열흘 만에 건졌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돼지고기 미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닭다리 미끼로 한번 통발을 놔보겠습니다. 자, 닭다리 미끼로 통발을 놔서 또 건져서 무엇이 잡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